수원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수연 신궁의 정수연입니다.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나쁘게 살지는 않았거든요. 보기에는 제가 좀 차갑고 되게 세 보이잖아요. 누가 보면은 되게 막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를 것 같고, 근데 막상 되게 속이 되게 여리거든요. 저 마음도 약하고. 근데 요즘은 착하게 살면은 당해요. 어느 정도 조금 얕게 살아야 되고, 어느 정도 사람도 좀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, 좀 그래야지만이 내가 좀 살아남는 것 같아요. 요즘 세상에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 끝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.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, 근데 보통 이렇게 뭐 부자들의 상위 1%들 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 많은 돈을 벌었을 때 과연 착하게 옳게 해갖고 그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? 절대 옳은 일로 해서 그 많은 돈을 벌었다고 저는 절대 생각은 안 하거든요. 온갖 비리 이런 것들,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게 벌여서 그 많은 돈을 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렇죠. 그럼 누군가는 다 피해자야. 그러면은 제가 만약 착하게 살았어요. 내 조상, 그러면은 제 후손들이 좀 덕을 볼 수 있겠죠? 저는 있다라고 봐요. 저도 한참 막 4대, 5대 막 그 위 때까지는 몰라도, 저희 뭐 외가나 친가 쪽을 봐도 저희 할머니 1대, 2대 뭐 한 3대까지만 봐도 나쁘게 사셨던 분은 한 번도 안 계시거든요. 증조 할머니까지도, 왜냐면 그 위 때까지도 말씀을 들어보면 다 좋게, 그 동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던 동네에 가보면 다 얘기를 듣거든요. 그러면 다 좋은 일 하고 돌아가셨던 얘기들을 다 듣게 되거든요. 보면 그럼 다 좋은 일 하고 돌아가셨어. 뭐 착하게 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, 그렇다고 굳이 나쁘게 살라고 하기도 그래요. 뭐라고 딱 답은 없는 것 같아요. 답은 없는데 그냥 자기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뭐 무조건 다 좋은 일만 주는 건 아니고, 그렇다고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뭐 혼내주거나 뭐 이러지는 않겠죠.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는 않을까요? 내가 착한 일을 했으면, 아 나한테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좋은 일이 오겠구나,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, 그런 거 같아요. 내 마음 먹은 대로. 과거에 옛날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못되게 살면 자손들이 못 산다는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. 내가 못되게 굴고 악하게 살면 내 자손들까지도 그렇게 못되게 살, 그러니까 못 산다고. 자손들이 이게 대가 물려지고 대로 물려나서 내 자손들이 잘못된다고. 저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. 내가 착하게 살면 내 아이들, 내 자손들이 잘 산다고.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었어요. 할머니한테, 저희 외할머니한테.